김해을 김종원입니다. 판노기의 사무처장님, 차장님, 예, 3차장님. 네, 국무조정실의 차장님, 이번 판노기 기본계획에 보니까 탄소 배출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부문별, 연도별 실행 계획을 러프하게 내놓긴 하셨는데, 정작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더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료 에너지 관리에 대한 실행 로드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례로 해수부 장관님, 예, 전합니다. 지금 해양이 열을 한90% 정도 흡수하고 있죠. 이산화탄소는 20, 30% 저장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해양온난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띄워보실래요? 예. 지금 저거 보면 미국 해양대기청 최근 자료인데요. 지금 4월 달에 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21.1도씨 해수 온도가 유례 없이 높은 해수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북태평양 쪽에는 엘니뇨 현상이 그렇게 적도 근처에 앞으로 이상 기후를 예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측이나 또는 진단이 좀 불철저하거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수온도 우리나라 뭐 한반도 주변의 해수온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이 수온이 상승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아마 과학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인데, 산자위에서 열 지도를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지도 현황 파악을 좀 확인해 봤더니, 주로 발전 공기업들, 민간 포함해서 여기서 연간 작년만 하더라도 한 680억 톤 정도가 온실가스가 바다로 무단 방류되었습니다. 당연히 연안에 있는 발전소 주변들은 다 해수온도가 높아서 이미 해양 생태계가 갯녹음 현상도 생기고 어장도 급격하게 훼손되고 어민들 피해도 계속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인재사 발전 공기업들이 이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연료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제기된 바가 없어서 놓치고 있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거는 산자부 차원의 발전 공기업들의 온배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해수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측을 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K-Ocean Watch를 구축하고 올해 예타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정말 해양 생태계는 변하고 해수온도는 높아지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거 뒷짐지고 있는 셈 아니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탄소 감축 실행 계획에도 보니까 탄소 흡수원으로서 해양 바다의 역할을 뭐 블루카본 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잠재력에 비해서 아주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특별히 그중에서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리 서해안 남해안의 갯벌이 이게 탄소 흡수량이 약 50만 톤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는데 이게 IPCC에 인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절차를 밟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만큼 갯벌이 이런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갯벌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간척도 하고 매립도 하고 그런데 이 갯벌의 잠재력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안해서 갯벌 보호, 염생 식물들이라든지 특히 해양의 그 잘피숲이나 해초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합성의 그 갈조류가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 연구를 하시고 그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농산식품부 장관께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특히 재배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되게 처방이 좀 뭐 논물 관리 스마트팜 뭐 바이오참 이렇게 돼서야 핵심적인 본질적인 농업 생산에 있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또 배출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휴경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래서 동계작물, 이모작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보리, 밀, 뭐 자원형, 유채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료작물도 있고요. 1분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휴경을 줄이고 이모작을 확대해서 토양에 혹은 작물에 탄소 흡수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런 토양에다가 지금 축산에서 많이 나오는 축분뇨 이거를 돈분 같은 경우에 액비화하고 뭐 축분은 퇴비화해서 이거를 다시 토양에 환원하게 된다면 훨씬 순환 농업이 원활하게 되고 토양이 갖고 있는 탄소 흡수력 이걸 더 높일 수 있을 거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축분뇨 같은 것들을 사례화하고 퇴비화하는 것은 그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상도 개척하지만 당장 탄소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축산도 분뇨 처리해서 이미 메탄가스 포집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퇴비액비를 더 자원화하는 것은 경종과 축산의 그런 유기적인 선순환, 순환농업을 촉진시켜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지를 단지 농사 짓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햇빛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특히 이미 발표하신 대로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이런 것들은 이전에 도시의 발전 사업자들이 이거를 자꾸 농지를 훼손하고 경관도 베리고 뭐 그렇게 했던 게 농민들이 좀 부작용이 저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발전소 같은 걸 만든다면 에너지 자립도 되고 훨씬 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농업 분야에서도 늘려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뭐 해수부 장관님하고 농식품 장관님한테 주로 아주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감축 방안, 흡수원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탄노기가 혹은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 부처 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추동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한 김에 아까
산자부의 지역 난방 공사가 하는 K 열지도, 그 다음에 기상청이 기후 변화 예측을 하는 관측 위성, 그 다음에 해수부가 K 오션 워치 구축, 이런 것들은 각각 해서는 안 되고 서로 통합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내야 되고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 다음에 탄노기 차원에서 이게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통합 관리,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보들이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실시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그 의원님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정부가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 그 노는 땅 없애는 거, 이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해서 겨울철에 그 조사류나 밀 같은 걸 재배하고 또 여름철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제가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건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건 한 12만 7천 헥타르 겨울 작물 포함해서, 근데 지금 13만 헥타 이상 이렇게 신청이 됐고요. 상당히 저 호응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동안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 쪽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방침을 세웠고요. 다만 영농형 태양광을 어떤 방식으로 입지할 거냐, 그 다음에 누가 주도를 할 거냐, 뭐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몇 개 나와 있고 한데 그거는 정부 내에서도 물론 협의를 하지만 국회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카본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IPCC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2030 NDC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갯벌을 통한 블루카본으로 통해 가지고 한 110만 톤 정도는 흡수하는 걸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갯벌 보존을 통해서 식생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것 그대로잖아요. 이번에 수정 NDC가. 그래서 좀 더 아까 갯벌 같은 것들을 인정을 받으면 훨씬 더 그 흡수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한 그런 상향 조정 흡수 원으로서 역할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네. 좀 도전적으로 하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일반 육상 또 하천 해양 부분의 열 배출 현황이나 이 모니터링하는 그 각 부처의 체계 정보 공유나 활용 부분들은 저희 탄노이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짚어보고가 아니라 짚으나 마나 현황부터 파악하시고 그것 1.5도씨 관리하는 게 이산화탄소 감축 40% 하는 거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빙하 남북 빙하 높고 해수면 높아지고 이런 게 온도 때문이잖아요. 온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거지. 전하겠습니다.